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채집하고 촬영하는 도중에 저희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보자마자 오 탈피하네, 팔 하나 더 생기겠다 이런 기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정글에서 룰루랄라 촬영과 채집을 했었는데요. 하루 뒤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융궁에 간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주일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멘티스 시리프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야, 너로 정했다. 아. 뭐야, 가자고 나오는 거야? 마중 나오는 거니? 아이고 이뻐라. 짜잔. 자, 이 친구는 우리 샹티스와 다르게 팔이 두 개가 다 있는 친구입니다. 아, 저번에 샹티스가 사이즈도 사실 굉장히 컸고 몸에 기스나 흠집이 굉장히 많았긴 했어요. 이번에 데려온 친구는 이제 온몸이 다 정상적이고요, 흠집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샹티스 하면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이름을 똑같이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름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샹티스는 저희 농장의 작은 화분에 묻어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데려온 친구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딱 봐도 조금 작은 사이즈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탈피를 좀 더 자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분각과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투입은 좀 힘들 것 같고 하루 정도 여기 플라스틱 통에서 물맛 댐 겸 오늘 하루는 여기서 지내야 될 것 같네요. 자, 드디어 물맛댐과 온도맛댐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가자 친구야. 새 집으로 가자. 옳자. 야,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와. 이 친구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뉴티스입니다. 뉴티스. 와, 아마 적응하려면은 아마 며칠 정도 걸려야 될 거예요. 아마 처음에 샹티스도 이 친구처럼 계속 사육장을 돌아다니면서 분진을 내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고 벽면을 보고 펀치도 날리고 그랬었거든요. 확실한 거는 크기가 진짜 작긴 작네요. 샹티스였으면 한 이 정도까지 왔을 텐데 머리가요. 좀 어두운 계열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사육장을 옮겼으니까 조만간 한번 탈피를 하면서 이 수조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 뉴티스. 앞발이 클럽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마 파괴력도 거의 두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주지 못했던 뭐 대양조개니 뭐 다른 것들 모두 다 사냥할 것 같고 모두 다 부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처음 와서인지 엄청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물맛댐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 친구가 성격이 깔끔하네. 아이고, 눈 닦는 게 약간 똥파리 같다. 보통 멘티스리프가 갈색이 주황색깔도 있고 새초록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어두운 초록색입니다. 와, 똥파리. 아, 이름 왠지 똥파리 같다. 응? 안 쳐다보니? 어? 쇼? 보통은 수조에 들어가서 바로 뒤에 숨어버리거나 하는데 얘는 오히려 제가 있는 방향 쪽으로 쳐다보고 계속 달려들려고 하네요. 야, 분진 일어나 하지마. 와, 자 여러분들, 아하, 너무 좋네요. 이 친구는 샹티스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뉴멘티스, 뉴티스인데 지금 부유물들이 눈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네요. 저번에 넣었던 샌드달러도 잘 지내고 있고 엄청나게 큰 별 불가사리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뉴티스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번부터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저희 반려동물로서 제가 성심껏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수샵에 갈 때마다 항상 신기한 생물들을 보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찍어 보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뉴티스의 좀 이쁜 이름이나 창의적인 이름이 있으면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수족관에 있었던 뉴티스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